지금부터는 여보 나 아니야.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앉으시죠. 네. 아직도 거기 계시죠? 아직은 안 쫓아놨어. 아 예예. 예. 벌써 한 4년 됐나요? 그때가 아마 19년. 맞아요 4월. 맞아요. 코로나 이전이니까 맞죠? 바로 직전. 예. 진짜 저희 그냥 대기하고 있는데 아니 나가셔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육사님은 요즘 그 가장 큰 고민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성성숙이 됐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됐거든요. 그 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이 좀 약간 그런 기류가 좀 성성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많이 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 서로가 예, 보고 서로가 서로를 아이바오 발전기 때는 어차피 밖에 나가 있잖아. 가림판을 바로 제거할 거야 그냥. 이제 판다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 멸종 위기종인 자이언트 판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 판다가 태어났다. 판다 가족을 마음으로 품고 아기 판다. 푸바오를 가슴으로 낳은 용인 푸시 푸바오의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입니다. 성격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아주 장난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놀아달라고 많이. 아... 지금도 제가 가면 이렇게 등을 비비면서 긁어달라고 안마해달라고. 아 진짜요? 이렇게 때를 쓰는 친구들입니다. 아...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저보다는 조금 안 되는데 네. 일단은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이걸 사람을 조종할 줄 알아요. 뭔가 배가 고프고 맛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떼굴떼굴 구른다거나 제가 심어놓은 나무들을 막 파헤치고 다닌다거나 부러뜨린다거나 이렇게 떼를 부립니다. 야, 네, 그러면 진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밀당을 할 줄 알죠. 아, 와 신기하네. 좀 판넬을 좀 준비를 네? 했는데 이게 사육사님들이 끊임없이 좀 야.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이야 야, 이거 이벤트를 많이 해주네요. 네, 이벤트로 치면 아마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거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화관을 쓰고 있는데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수박이나 청각이나 추억이나 이렇게 될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어디서든 꽃을 만나면 추억을 머릿속으로 회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천일부터 만일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자. 동생 동생 아이고 꼭 안아주세요. 아 그러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판다도 공격성이 크게 있지 않잖아요. 공격성이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맹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보기에는 굉장히 친근감 있고 네. 편안해 보이는데 평화주의자 같은데 일단은 식육목입니다. 네, 고기를 먹었던 식육목이고 지금도 장 구조나 신체 구조가 다 맹수들의 그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 과정 중에 있는 친구들인데 고기를 먹다가 뭔가 그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사냥을 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식물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판다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 대나무요. 대나무를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나올 잘 먹네. 이게 하루에 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예. 하루에 그 보통 판다 식구 하나가 한 50kg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대나무를. 네, 50kg 정도를 소비를 하고 그리고 푸바오가 근데 예. 지금 한참 성장기이기 때문에 더 먹습니다. 그래서 15kg에서 20kg 정도. 이 친구들이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매일 그 변 양을 체크를 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아이바오, 러바오 같은 경우는 한 15kg 정도. 변이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수하게 변 양. 그냥 똥만 15kg를 싸요. 네, 네. 네. 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 주세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우리 공주님이 너무 뽀송뽀송하죠. 너무 뽀송뽀송한데 이렇게 잠을 자는데 엄마랑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이 훅 나오는 야 세상에 그래 엄마 딸 맞네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이 사진도 좋아합니다. 이건 이제 애기 발인데
되게 어렸을 때 막 그 아주 뽀송뽀송할 때 말랑말랑하고 오 이렇게 말랑말랑 부가 오갈 정말 예뻐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정말 귀하게 얻은 이게 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판다는 지구에 1,8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취약종으로 아기 판다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때도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다. 푸바의 엄마 아이바오도 몇 번의 시도 끝에 임신이 성공했다 그래요. 32년 동물원 생활에 뭔가 마지막 목표가 맞아요, 맞아요. 판다의 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 1년에 딱 임신 기간 가능한 기간이 하루에서 길어봐야 3일. 그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시기를 놓치면 그 1년 동안은 번식이 불가능해. 98년도에도 암수 한 쌍을 가지고 있다가 번식이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돌아갔다는 건 어디로? 아, 그 중국 보호협회로 돌아갔던 건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두 분을 만날 때가 번식에 실패하고 안 돼서 많이 고민하고 부담을 많이 느낄 때였는데 제가 이제 17년, 18년, 19년은 기다리다가 약간 이제 아직 성숙이 덜 된 상태 그리고 배란이 아예 안 됐던 해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하다가 딱 20년에 성공을 했고 이거 판다라는 동물이 사실은 임신이 되었나 안 됐나 판단이 안 돼요. 거의 출생하기 한 달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가짜 임신과 진짜 임신이 어머나. 똑같이 가요. 호르몬 변화까지. 그리고 태어났다고 또 조화만 할 수는 없고 과연 또 이 아이가 잘 성장을 해줄지 이런 걱정들이 계속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바오도 푸바오를 임신해서 태몽 같은 걸 꿨을까요? 아이바오가 태몽을 꾸지는 않았고요. 저희 집사람이 태몽을. 무슨 태몽을 해요? 저희 집사람이 짝짓기가 끝나고 좀 지났을 때 자기가 이렇게 까만 털뭉치 같은 것이 자기한테 와서 거꾸로 안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야. 그래서 태몽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제가 꾸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렇죠. 저만 간절한 게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본인도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아이바와 출산을 함께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거의 뭐 사육사님들이 수의사님들과 함께 24시간 교대로 지켰고 거의 4개월 동안은 같이 생활을 했죠. 이야. 4개월 동안 24시간 동안 그 아이바오가 분만하기 한 두 달 전부터 분만실에서 교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바오를 분만실에 이동을 시킨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요. 복부, 가슴, 온몸을 안마도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바오랑 교감을 계속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육사하고 나하고는 일심동체야 이런 느낌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가녀린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데 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이 손으로 넣어서 만져서 알아야 돼. 이 아이가 젖을 잘 먹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바오 품에 넣어서 아기 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맹수인데 아기를 사육사가 만진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감이 아주 강하지 않으면 힘든 작업들입니다. 야. 7월 20일 날 6시 20분 정도에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됐거든요. 드디어 행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너무도 작고 귀한 선물. 푸바오가 태어나던 그 순간이 좀 기억이 나셨는지요? 나죠. 네. 잊을 수가 없는 장면. 맞죠. 네. 그때 딱 태어나는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쪽에서 CCTV로 보고 있었는데 막 환호성 서로 얼싸안고 눈물에 혹시 도가니였죠. 푸바오가 딱 태어났을 때 이 친구 소리가 굉장히 커요. 우왕 하고 우는데 이 가녀린 아기가 이렇게 큰 소리로 운다고? 와, 네, 근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건 이제 자기가 태어났는데 빨리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판다들은 태어날 때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체온 조절도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엄마가 코와 입 주변을 핥아서 호흡기를 확보하고 안아서 체온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판다들은 살 수 없습니다. 와. 태어나서 한 20, 30분 정도 지켜봐서 엄마가 앉지 않으면 이건 엄마가 키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인큐베이터에 집어넣고 거기서 관리를 사육사가 해서 키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이바오는 교육을 받은 것처럼 딱 태어나자마자 바로 코와 입 주변을 핥아주고
금방 끌어안아서 품에 탁 안아주더라고요. 너무 그 장면이 저는 감동했어요. 아이바오는 출산 후 3일이 지나도록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심지어 대소변도 보지 않은 채 오로지 아기를 돌보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지금도 놀라죠, 지금도. 왜냐면 처음에 태어날 때 197g 16.5cm 이렇게 딱 이제 20날 태어나고 21일 날 건강검진 할 때 그 수치가 나왔는데 이제 그 매일매일 수치들이 늘어나잖아요. 오, 세상에. 제일 신기했던 건 딱 생후 7일이 지나고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핑크핑크 했던 것들이 검은 무늬가 생기는 거죠. 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몸에 앞발, 뒷발, 판다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이야, 이게 자연의 힘인가? 너무 신기했죠, 저도. 돌아앉아서 내 새끼 자랑하듯이 사육사님에게 이렇게 푸바오를 이게 좀 뭔가 보여주기도 하고 했다고요. 네네. 그 정도의 유대감을 가지려면 사람 사이에도 그런 서로 간의 유대감과 믿음을 준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동물과 사실 이렇게 사람이 그런 유대감을 이렇게 느낀다? 그거 참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이언트 판다라는 동물은 대나무를 먹어, 나무에 절을 나가. 이런 판다라는 특징만을 생각하고 동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바오는 어떻고, 러바오는 어떻고, 푸바오는 어떻고, 강철호는 어떻고, 새우자기님은 어떻고, 유니님은 어떻고, 이렇게 개인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의 이 동물이 있기까지의 살아온 배경, 태어난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오늘의 동물이 개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그 동물하고 교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그냥 사람이지만 각자가 다 다르듯이. 그렇죠. 동물도 판다지만 판다의 각자의 그 또 성격과 성향과 이런 게 다르듯이. 맞습니다. 혹시 푸바오도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 아나요? 알죠. 네네네. 아이바오도 그렇고 푸바오도 그렇고 제가 멀리서도 부르면 막 가다가도 뒤돌아서 저한테 진짜요? 접근을 해오죠. 네. 푸바오. 와, 만약에 다른 분들이 불러도 네. 반응이 있습니까? 센가고 가죠. 예, 모른 척하고. 네, 모른 척하고. 예. 야, 그렇구나. 예. 아이바오를 데려오기 전에 중국에서 두 달간 머물면서 네. 교감을 좀 쌓았다고 그래요. 네, 네. 그때가 2016년 1월 달이었는데 그때 두 달 동안 이제 데려오기 전에 미리 친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도 러바오는 좀 철이 없는 남자아이. 아,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아는 척하고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것처럼 너무 쉬운 남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바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약간 내향적이고 접근 자체를 좀 쉽게 안 하고 아, 이 친구 어렵겠는데 그러했는데 한 2, 3주가 걸렸죠, 친해지는데. 아이바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끈질긴 구애 그리고 노력. 파니 니하오. 파니 얼굴이 더 이뻐진 것 같은데. 아니. 아유, 이제 자동이 자동. 이야, 많이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그지?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약간 그 적응 과정에 친구들 좀 힘들까봐 같이 잠도 자고 뭐 이런 과정들. 아, 그 자는 데서 같이 잤어요? 네. 이렇게 옆에. 펜스 사이로 저는 아이바오 자고 러바오 자고 밖에서 침낭을 놓고 같이 볼 수 있게 잠을 잤었죠. 아이바오 그래 푹 자. 무서우면 오빠한테 와. 오빠 여기 있으니까. 알았지? 아이바오. 괜찮다. 다독이는 사육사한테로 다가와. 지금껏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울음소리를 내는 아이바오. 마치 엄마의 품을 찾는 아이처럼 사육사의 내민 손길을 마주 잡는 녀석. 아유. 예를 들어서 장난으로라도 사육사님을 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푸바오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 이건 아닌데라는 느낌을 가인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이바오 러바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푸바오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계속 이제 알고 만지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도 뭐 막 어디를 만져주든 아무런 그런 반응들이, 공격 반응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체중이 거의 100kg를 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위험할 수 있죠. 만약에 푸바오가 장난으로라도 그렇죠, 아까 그렇죠. 발톱 보셨잖아요.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그치요. 할아버지 반가워요 했는데 뭐 좀 상처가 크게 난다거나 그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푸바오도 약간 자기만의 단독 생활을 꾸준히 해야 나중에 다른 판다들을 만난다거나 판다의 습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꾸 제가 개입을 계속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게 이제 푸바오가 작년 9월 엄마 아이바오에게 독립을 했다고 그래요. 네네. 예. 아이바오랑 독립을 이제 제가 9월 1일 날 했고 그다음에 저랑 독립을 11월 1일 날 했어요. 예. 푸바오랑 여기 근접거리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푸바오도 아이바오, 러바오처럼 이제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날들이 됐어요. 잘 적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하죠. 왜 저렇게 사이가 좋은데 독립을 시켜야 되고 왜 부모 자식간을 떼놔야 되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쵸. 저도 물론 제가 키운 자식 같은 아이인데 떼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동물원의 사육사들 입장에서 가장 챙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의 습성, 특성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그쵸, 중요한 그쵸. 거죠. 그래서 판다들은 철저히 독립생활합니다. 독립생활.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해야 이 아이의 판생이 행복해지니까. 판생, 사람에겐 인생. 그렇죠, 그렇죠. 판다에겐 판생이 있군요. 11월 1일 날 이제 저랑 독립을 했는데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돼. 그런 얘기했죠. 그렇지만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항상 네가 있어. 그래 들었습니다. 이러진 않았는데. 동물원에 오래 사육사로 있다 보니까 동물들하고도 언젠가는 이별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때 어떤 마음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정을 떼는 게 아니고 정을 숨기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저리 가 이게 아니라 너는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 그렇지만 너는 너의 어떤 동물에 대한 생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나는 내 나름대로 동물을 위해서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정을 숨길 수 있는 뭐 이런 노하우도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년엔 푸바오와 이별을 해야 돼요? 네. 내년에. 왜요? 일단은 그 판다들은 4년이 되면 생후 4년이 되면 그 성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성성숙이 이루어지면 여기서는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을 만나요. 네, 사실은 그래서 푸바오도 우리에게 아쉬움은 굉장히 많이 남지만 결국은 푸바오가 잘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그렇지. 왜냐하면 또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네네.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지금 아직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국 보호동물협회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이제 그 시기들을 정하게 되는데 아직은 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네. 그 중국에 안 가면 안 됩니까? 지금 뭐 기사에서는 중국 분들도 푸바오 안 보내면 안 되냐. 한국에 있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거기서 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데 일단 저는 사실은 그런 입장들보다 사실은 동물 입장에서 그렇죠. 먼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자고 생각하는 것과 또 동물이 행복한 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사육사니까 뭔가 동물의 편에서 생각을 하고 싶은. 근데 아쉽겠어요. 부가 떠나면. 그렇죠. 왜냐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같이 하셨으니까.
그 푸바오의 성장 과정이 담긴 채 아기 판다 푸바오의 맺는 말이 이렇습니다. 한 생명체의 탄생을 맞이하고 자라는 매 순간을 함께하면서 옳지, 잘할 수 있어. 옳지, 잘하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자연에서 오는 존재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인연이 영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이곳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푸바오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엄마 아이바오처럼 좋은 엄마 판다가 되기를 푸바오 사랑해. 아우, 너무 멋있다. 그렇죠. 네. 아, 멋있네요. 직접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멋있다고. 멋있어요. 일전에 출연했을 때 이제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푸바오와 대화할 수 있으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까? 푸바오와 대화할 수 있으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죠.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일단 푸바오한테는 할아버지한테는 너는 영원한 나의 아기 판다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늘 할아버지는 너의 편이고 너를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응원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저 푸바오에게 듣고 싶은 말 혹시 있습니까? 푸바오가 그 친구도 아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아, 있겠죠. 네, 많을 텐데 푸바오가 만약에 제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을 만난 게 행운이었어. 네. 그런 이야기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뭐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동물들이 저를 위로한다라는 생각들을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는 이렇게 동물들을 보고 있으면 동물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푸바오도 아마 나중에 뭐 이별을 한다면 아마 그때도 푸바오가 의연하게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 나 가서 잘할 거야 이런 느낌?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할 거예요. 왜냐면 아이바오가 키웠으니까. 아이바오가 이미 그런 살아가는 방법들을 다 전수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 거야. 너도 가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가슴 속에도 네가 영원할 거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제 머릿속에 가슴 속에 있는 친구가 되겠죠. 아, 우리 사육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잠깐 그럼 얘기 좀. 잠깐 여기. 저희가. 아니 근데 진짜 저희 그냥 대기하고 있는데. 아니 나가셔서. 대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저 사육사님이시래요. 네. 어디 가고 계셨던 거예요? 아, 저 식사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럼 잠깐 좀 얘기 좀 나눠봐도 될까요? 네. 아, 그럼 잠깐만요. 얘기 나누시고 같이 사원식당 가서 식사하시면 되겠네요, 딱. 자기야, 시간 일을 좀 더. 아, 일 더 해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니, 좀 밥 먹으시면 배가 많이 고프신 것 같아요. 예, 좀 잠깐만. 아, 잠시만. 아, 이게 모든 게 늘상 그러니까 카메라를 켜놓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일이로 우리 이제 유키즈는 그렇단 말이에요. 아, 그냥. 잘 넣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도 모르게 그냥 잠시. 네. 다른 얘기하다가. 네, 우리 강철원 사육사님. 네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식사는 뭘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도 맛집이 있나요? 사원식당이 있는데 정말 맛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주 맛있어요. 거기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되죠?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한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낸다 하면 혹시나 해서. 제가 두 분 정도는 사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마음은 감사한데 지금 자기야. 네네네. 지금 아직 우리가 식사할 시간이 아니에요. 좀 더 있어야지. 네네. 아니 그 저기 판다를 사육하고 계시는 사육사님이신가요? 네, 아, 그럼 사육사가 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겁니까? 얼마 안 됐어요. 32년 차. 많이 되신 거잖아요. 거의 회식 때는 멘트거든요. 아, 나 얼마 안 됐습니다. 32년 됐어요. 이거 뵌 적 있어요. 언제요? TV에 나오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이바오, 아이바오. 아바오, 아바오. TV에 나오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네, 많이 나갔어요.
아, 그러시구나. 언제 뵀어요? 제가 애기 판다가 처음 왔을 때 네. 받으신 분이 강철현 사육사님 아니십니까? 예, 네, 제가 중국에 가서 맞아. 애기 판다랑 친해진 다음에 데리고 왔죠. 아, 아니 그래서. 이게 그 얘기 난 김에 판다가 이게 사실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또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육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판다는 양파보다도 더 신기한 동물이에요. 대나무만 먹고 살지만 사실은 육식 동물이고. 왜? 네? 육식 동물이요. 대나무를 먹는데 어떻게 육식 동물이에요? 이 친구들은 육식 동물의 신체 구조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대나무를 먹어요? 진화 과정에서 대나무를 먹도록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영양분을 넣기가 힘들어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나무를 먹는구나. 네. 아마 조세호 씨보다 먹는 시간이 훨씬 더 길 거예요. 그래요? 네. 회식 멘트를 많이 하시네. 아, 사육사님께서 회식 좋아하십시오. 아, 조크가 조크가 상당히 네. 회식에 네. 예. 네.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어우러지게 좀 하시네요. 예. 아유, 여기 식사들 많이들 하러 안녕하세요. 아유,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유,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우리 강철현 사육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잘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군요. 아, 그래? 자기야. 네. 아, 네. 네. 사육사님이 너무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사육사님은 요즘 그 가장 큰 고민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동물원의 사육사로 있으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판다 번식을 시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기 판다를 볼 수 있게 해보고 싶어요. 잠깐만, 진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기 판다를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판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300마리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국내에 판다가 몇 마리나 있나요? 두 마리 있습니다. 그때 봤던 그 친구들밖에 아직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 어른이 됐다고 보고 성성숙이 됐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다 당사자들보다 네. 사육사님이 노력을 더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이렇게 두 분이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5월 14일까지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일단 작년 계산으로 하면 이틀 남은 건데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호르몬은 그때부터는 발정이 시작되면 거의 매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이바오 발정기 때는 어차피 밖에 나가 있잖아. 가림판을 바로 제거할 거야. 그냥. 지금 이렇게 전시 운영을 생각하고 있거든. 아무리 이제 그 베테랑 사육사라 하시더라도 네. 암수를 성사시키는 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판다들은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다가 딱 번식기 때 그때만 이제 암수가 만나는데 네. 그 아이바오, 러바오라는 친구들도 네. 서로 못 보게 했다가 그때 번식기가 되면 암수가 딱 만나서 서로를 많이 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아, 서로가... 네, 그거, 서로가 서로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네. 굉장히 표현이... 그래도 굉장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서로가 서로를 원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두 분이 좀 약간 그런 기류가 좀 성성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어요? 네. 암컷 아이바오라는 친구의 냄새를 수컷에게 의도적으로 좀 맡게 해준다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더라고요. 암컷과 수컷이 살고 있는 우리를 네. 바꿔요. 사육사세요? 어느 동물원에 근무하셨어요? 근처에서 거의 동물원에 근무하시는. 저 진짜 제가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암컷이 수컷에게 익숙하기 위해서는 수컷이 살던 방에 그렇죠. 암컷을 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분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 판다 두 분에게? 예, 한 분씩. 또 판다에게 염소편지 처음. 아, 이거 한번 해줘. 아이바오, 러바오, 판다 친구들 같이 이제 한국에 온 지 3년. 앞으로 4월 21일이 되면 딱 3년이 되는데 둘 사이에 2세가 태어나서 지금은 내가 판다 아빠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이제 판다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 역시 네. 아무래도 이게 그 판다가 꼭 좀 2세를 그렇죠. 예, 저희들도 이 네. 뉴스를 통해서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예. 네, 뉴스를 보시다가 판다가 번식이 됐다 그러면 네. 강철원 사육사가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 내셨구나. 네. 뭔가 제가 사고 친 건 아니고 아이바오 러바오가 네. 사고를 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에게 능력이 하나 추가가 된다면 어떤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초능력도 좋고 뭐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근데 굉장히 따뜻하네요. 어떤 걸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 동물이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걸 캐치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정말 답답할 때거든요. 동물도 그 당시에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은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못 알아듣는 거죠. 아.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그런 걸 좀 알아주고 싶을 때. 네. 혹시 이렇게 같이 지내던 동물이 이 세상과 이별을 할 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사육사들은 키웠던 동물은 사실은 동물이라는 느낌보다는 가족이라는 느낌이 네.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물도 많이 나고 좀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죠. 오랫동안 기억나는 동물들도 있고.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오랑우탕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복동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복동. 그 친구가 갈 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32년을 사육사로서 동물을 돌봤다면 동물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추억을 저한테 줬거든요. 사실은 그 추억을 저는 먹고 사는 거고. 우리가 동물원에 와서 이제 동물을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야생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들에게는 가장 그렇죠. 예,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육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예. 저는 사람들로부터 동물들이 살 공간을 사실은 다 빼앗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동물들이 설 땅이 자꾸 좁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건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동물들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뭔가 야생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도 참고로 해서 동물을 관리하는데 네. 역정을 둘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가둔다는 것보다도 인간과 동물이 좀 함께 살 수 있는 네, 네. 예. 공존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